오늘 또 항심소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곡을 작곡해 오셨다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노래는 들어봐야 하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어유,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위너는 제 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 일이 뭔지조차 규정되지 않으면서 제가 성공하는 제가 생각하는 위너는 성공입니다. 성공은 삽질하는 거예요.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이 황심서의 썰렁맨 이름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탄탄맨입니다. 탄탄맨이요? 썰렁맨이 아니고? 제가 썰렁맨이라는 거 어떻게 아시고 탄탄맨으로 바뀌셨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 옆에 네, 안녕하세요. 아주 썩소를 날리시는 분 참샘. 네, 참샘입니다. 참샘. 네. 사연이 오셨는데 그 사연 누가 읽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민 박사님.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루저로 살기 싫고 인생의 위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너는 제 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우정은 제 인생의 가치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우정 같은 것들은 일에서의 성공보다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28살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 휴학을 반복하다가 졸업하기 싫어서 졸업유예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을 두들며 그럭저럭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어서 박사님께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제 가치관이 욕먹더라도 말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있는 게 더 바랄 때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명하자면 저는 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일이 마음에 듭니다. 잠시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찰 공무원이신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학을 많이 다닌 탓에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고 친구를 사귀는 법도 잘 모르지만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대도 없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직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꽤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따돌림한 아이와 같은 반이 되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친구를 따돌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꽤 인기인이었거든요. 저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바보같이 당하거나 벌벌 떨고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남들이 공부하는 야자 시간에 책을 읽거나 저처럼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하거나 보드게임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학에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간판이 좋으면 차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공부는 잘 안 됐고 재수, 삼수를 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고졸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사립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경제학과라고 말하면 폼나서예요. 경제학과에 입학해 경제학과라는 경제학과보다 내 길이다 싶은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되었는데 심리학과에서 학사 경고를 먹을 만큼 먹고 심리학과에서 학사 경고 먹은 만큼 수업 하나하나가 멘탈 붕괴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재미없었거든요. 중간에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심리학과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긴 했습니다. 결국 이 학과 저 학과 청강하다가 결국 경제학과가 제일 할만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심리학과 복수전공은 삽질이었죠. 예의. 학과와 학부에서 인정받아 학교 대표로 한 주홍일 논문대회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자서 설문지 100명 이상 조사하고 관련된 책 다 읽고 외국의 저명한 논문을 다 뒤지고 외국 교수들한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님의 피드백을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대학교 생활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자긍심이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자료들이나 포스터들을 코딩해 제 방에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이후 무엇을 어떻게 더 이상 해야 할지 몰라서 졸업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아빠와 남동생과는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은데 엄마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무심하고 쌀쌀맞고 냉정하거나 냉담한 딸, 기계 같은 딸. 그런데 전 아이러니하게 기계나 로봇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귀엽고 애교 많고 항상 웃는 딸이 되주길 원하시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 전 엄마가 원하시는 딸 코스프레조차 하지 않아서 많이 싸우고 부딪힙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외가 쪽 삼촌들이 다 경찰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쪽 계통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계통으로 가면 제가 성공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경찰 쪽으로 가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계사 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회계사라고 나왔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조사했는데 죽기 위해 일을 한다 라는 평가가 많던데 그 평가를 듣자마자 괜찮은 삶이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에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황 교수님, 제발 제가 어느 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어느 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예요 이거? 이 사연은 뭡니까 대체? 이런 황당한 사연을... 이분 근데 뭔가 번듯한 간판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네요. 번듯한 간판을 좋아한다? 네.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예, 그런 마음 있죠. 예. 근데 예, 이분 폼나는. 보면은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게 높은 건데 네. 왜 리얼리스트의 가치인 그것을 추가하려고 하는지. 아, 성공을 추구하냐? 네. 본인이 뭔가 열심히 잘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성공이라는 건 본인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확인받고 싶은 걸 수는 있잖아요. 이분 대학생 때 네. 좋은 경험 했잖아요. 무슨 경험이요? 여기 보면은 그 논문 대회에 나가서 네. 준비 과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결과물도 집에 코팅해가지고 방에 붙여놓으셨는데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일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좋은 기회로 삼고 이거를 잘 보완해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그 왜 또 갑자기 다른 길로 갔나요? 탄탄맨은 대학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아~ 동아리 활동을 겸해가지고 네 블랑스 갔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오 다녀왔는데 네 낮에는 동아리방에서 잘 놀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있다 보니까 학점도 나쁘지 않고 애들이랑 추억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 이렇게 밸런스는 좋았어요. 근데 본인이 뭐 논문 발표대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혼자서 설문지 100명 조사하고 관련 책자 읽고 논문 뒤져보고 외국 교수한테 메일도 보내고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봤죠? 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았는데 아니 누가 그걸 원해라고 하지는 네. 않았고 약간 본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인공지능과 미래 일자리의 상관관계 에 대한 프로젝트 뭐 이러면서 정말 그럴듯한 타이틀로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여기서 성과를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거를 진짜 평소에 연구하고 있던 사람. 평소에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나요? 학자, 박사. 뭐 박사, 석사보다는 학자라기보다 그냥 교수나 연구원이겠죠. 그러면 학부 대학생이 교수가 연구하는 글을 흉내냈다라는 일을 하고 그런 흉내낸 글을 본인이 상당히 뭔가 뿌듯한 대학생활을 했다고 주장을 할 때 탄탄맨이 대학생활을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대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스프레인가요? 그렇죠. 삽질. 아... 본인이 네. 교수나 연구원 코스프레 한 거예요. 본인한테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아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본인이 뭐 경제학 논문이든 심리학 논문이든 관계없이 적어도 겉으로 그럴듯하고 멋있는 타이틀이나 제목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다가오고 또 본인이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로 가지고 그 연구를 하든 탐색을 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상을 받든 인정을 받든 관계없이 본인이 세상을 보고 아는 지식이 증가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진짜 어쩌면 뼛속까지 남들에게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그런 친구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모습을 이 친구가 보였나 안 보였나 본인도 사실은 지금 사연에서 다 그거에 대해서 고백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마지막 발부둥을 쳤던 게 이 학부에서 논문대회 나간 거. 그때 심지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네, 한중일 논문대회래요. 근데 한국말도 안 쓰고 중국말도 안 쓰고 일본말도 안 쓰고 영어를 썼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 쓴 사람, 중국말 쓴 사람, 일본 사람 이 세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머 나라, 먼 나라 말로 가지고 서로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또 사연에 네. 회계사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했다고 하는데 근데 회계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근데 경찰이 딱 죽기 위해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니까 오이 훌륭해요 훌륭해요 다 하고 오 예 안수한다 네 아 참 그게 괜찮다고 초점이 아닌 엉뚱한 거를 찍는데도 연결시키는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휘해서 훌륭하세요. 탄탄맨 진짜 탄탄하네요. 좋아요 멋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본인이 진짜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파악을 했어. 그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믿어줄 수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회계사래요. 네. 본인이 삼수까지 해가지고 이 스스로 지방대 이 지방대 지방사립대인가요? 네. 네. 지방사립대 경제학과에 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등록금 낸 거에 충분히 교육을 받기 힘들거나 이 등록금 낸 거에 대해서 본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잘 따지려면 회계 쪽으로 하면 그걸 좀 따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방 사립대 경제학과를 다니는 게 이 본인이 낸 공납금 값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방 사립대 경제학과를 삼수를 해서 들어갔다면 자기가 낸 공납금의 가치를 학교에서 충분히 얻었다. 또는 공납금을 낸 게 아깝지 않다라는 경험을 할까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이만한 돈을 냈나? 서울에 있는 사립대 등록금이나 지방에 있는 이 학교 등록금이나 왜 차이도 별로 없는데 내한테 떨어지는 이 번듯한 간판의 가치는 왜 이렇게 달라지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연속되는 게 거기까지 가는지 몰랐어요. 아, 회계사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스탑 할 줄 알았어요? 네, 번듯한 거는 간판까지 네. 하고 네. 직업에 있어서 번듯한 거는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번듯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답은 생각을 못했죠. 네, 그 번듯한 최종 결정은 회계사로 정해놓고 다시 혹시 회계사보다 더 번듯하게 보이는 게 뭐 없을까 싶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떻게 하면 어느 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나요? 다시 확인 사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 언제까지 이렇게 번듯한 거 찾아서 살아야 될까요? 네, 본인이 번듯한 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번듯한 걸 원하는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있는 번듯한 경찰 공무원은 본인은 이 관심이 전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그냥 회계사 시험 봐가지고 되겠다. 이분 지금 28세니까 한 5년 정도 회계사 공부하실 시간은 가지는데 5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네요. 근데 에이전트가 뭐 이렇게 과제나 그런 거 주어지면 잘한 게 에이전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시험도 그러면 네. 매뉴얼 좀 높여가지고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성과 나오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게요. 이분이 프로파일이 현실 프로파일의 에이전트고 셀프 만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번듯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뚜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 프로파일을 보니까 완벽하게 휴머니스트 성향에다가 컬처하고 릴레이션 만빵이에요. 그럼 이분은 시험 공부한다 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시어시하고 지내고 또 자기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보내는데 상당히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당히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갭부터 좀 줄이는 걸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럴 때 갭이 엄청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번듯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번듯하게 보이고 또 본인한테도 번듯하게 보이면 그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본인은 더 허당, 마음이 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는 위너는 제 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의 일이 뭔지조차 규정되지 않으면서 제가 성공하는 제가 생각하는 위너는 성공입니다. 성공은 삽질하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삽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대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자긍심을 나름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졸업 유예를 한 상태고 뭔가 성공을 위한 경험? 성취감의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건지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성취감으로 전환을 못 시킨 건지 전환을 못 시킨 게 맞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나 성취 그런 명목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구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는 자기의 재능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have no idea예요. 진지한 고민이 없는 진지한 고민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no idea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삽질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라가 졸업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했다는 거. 이건 많은 대학생들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삽질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뭘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 때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그걸 찾을 수 있게 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할지 모른다는 핑계로 졸업을 유예해놓고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고 찾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면요. 진짜 대학 졸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상태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분한테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줬죠? 방송 여러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면서요. 제가 이 사람 또는 이 학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대로 이 학생이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학생이 모든 것이 다 불명확해요. 성공하기 위해 어떤 분야로 갈지 혼란스럽다 할 때 본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위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일에서 성공한다는 거. 그럼 마치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가거나 누구보다 잘하거나 네. 1등이 돼야지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로 그거조차도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선택을 하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중요하다면 그것이 뭔지를 안 다음에 저는 성공해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심소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왕팬입니다. 전 30대 중반 싱글 여자입니다. 저도 상담받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미국의 모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아직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문법도 많이 틀리게 이야기하는 실력이지만 다행히 제 직업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라 그런지 일이 있으면 끝내야 직성이 풀리고 일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작년부터 사정이 있어 몸집을 줄이는 과정 중이라 정규직 전환도 늦어지고 있고 월급도 작년에는 오르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직장이 나름 좋은 점도 많고 익숙해지니까 편한 것도 있어서 게으르게 이직을 거의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무심코 지원한 공무원직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 달의 말미를 얻었는데요. 공무원직의 장점으로는 평생 거의 잘릴 일 없음, 놀라운 연금 혜택과 직원 복지, 지금보다 1.5배 많은 연봉 등 솔깃한 장점이 많은 반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 일 정말 못함, 아주 슬로우한 프로젝트의 진행, 일을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전 아침잠이 많은데 늦어도 9시까지는 출근 맞춰서 출근하고 8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근무시간 제도가 걱정입니다. 지금 회사는 아무 때나 일찍이든 늦게든 일어나는 대로 출근해서 말이 8시간이지 내 할 일만 끝내면 대충 4시든 5시든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허용해주는 분위기라서 금요일에 출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도 안 했고요. 회사에서 이걸 모르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할 일만 잘하면 된다, 끝내면 된다 입니다. 제가 평균보다 일을 좀 빨리 끝내는 편이거든요. 제의가 들어온 공무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다른 좋은 점은 리드 엔지니어 자리가 공석이라 지금 일을 해보고 팀장에게 잘 보이면 승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연봉이 10%에서 15% 껑충입니다. 지금 회사는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라 승진은커녕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사기업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잘나가는 회사들은 또 가서 여우 같은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하고 정치 같은 것도 막 해야 되고 전 정치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말로 상처도 잘 받고 걱정도 많아 잠을 잘 못 이루고 유리멘탈인 저에게 알 수 없는 미래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보아야 그 공무원 자리만큼 정도 또 많아봐야 한 10%에서 15% 정도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돈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노후연금 제도는 훨씬 안 좋겠지요. 30대 중반의 제 나이에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무림을 떠나 공무원에 안착하는 것에 대해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심심해서 못 견디고 결국 때려치고 나오게 될지 아침마다 지각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전 외모도 전지현인데요. 왜 아직 싱글인지 이것도 상담해주세요. 결혼 꼭 해야 합니까?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근데 완벽한 남자는 없더라고요. 완벽에 가까운 남자는 몇 번 보았지만 제 남자는 아니었고요. 이것 때문에 화장실 가서 뭐 스킵하고 온 것까지 늘 찜찜해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 그냥 친구처럼 유머 감각 통하고 알콩달콩 쿵짝이 맞으면서 외모는 호감형인 남자이면서 너무 무식하지 않은 남자. 제가 바라는 게 많다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이게 조건이 제 의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런 속 터지는 남자랑 살 바에 나 혼자서 편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연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8년째 키우는 고양이는 매일 봐도 귀여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S양 드림. 한국 방문 계획 잡히면 개인 상담 신청할게요. 꼭 직접 뵙고 싶었어요. 저 도네이션 했어요. 300불.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어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이런 황심소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실리콘밸리. 오이,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연입니다. 네. 제가 사실 참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 보여주시네요. 뭐 하나. 아, 그. 네, 그건 아니고요. 단칼에 끝장을 내시네요. 전 그래도 저 민망하실까봐. 아, 전혀 민망 안 하고 저 상담을 이 듣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보는 분들은 이걸 봄으로써 이 상담 사연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분 지금 네. 본인 스스로 사연 주시면서 근데 이분 외모는 전지현이지 지금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네. 일 잘해서 공무원으로 또 제의가 들어왔죠.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이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일하는 스타일 이런 게 좀 공무원이 되면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거에 좀 걱정은 월급도 많고 안정되지만 그 안정된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좀 편한 대로 시간도 맞추고 좀 출근 시간 이런 거 자유로운 게 더 맞는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고민 아닌데요. 이분은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분 고민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회사보다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직의 장점으로 평생 거의 잘 일 없고 놀라운 연금 혜택과 직원 복지 직원보다 1.5배 많은 연봉. 근데 이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진짜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요. 뭐가 부러워요? 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면 네. 되죠. 그런데 네. 가면 되는데 왜 이분이 드디어 고민거리가 생겼어 이렇게 보냅니다라는 사연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했을까 이거예요 지금 질문이. 진짜 고민이라서 보냈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냈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사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그렇죠. 저 팬이라는 것도 알리고 거군요. 싶고요. 상대를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황심소에 도네이션 300불 했다는 것도 빨리 알리고 싶고. 예. 황심소 도네이션 받았으면 우리 도네이션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좀 리스판스도 해주고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황심소 스태프분들이 바빠가지고 그런 인사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떡해. 그럼 뭐 하냐? 그래서 고민을 보내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자기 생색내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셔가지고. 없는 고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내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공무원 한다? 미국 공무원 하면 사기업에 하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지내고 더 여유있고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무원 정규직이다?
뭐 그리고 나는 더 연봉이 더 많이 받는다. 어? 이거는 또 자랑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아닌 걸 고민인 것처럼 하면서 네. 진짜 고민인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전 외모도 전지현인데 왜 아직 싱글인지 이거 상담해달라는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저 외모가 전지현인데요 왜 아직 싱글입니까? 상담해주세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연 보지도 않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에 직장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럼요. 뭘 또 열심히 또. 아니 그 정도 파악은 좀 해주셔야죠. 그러게요. 좀 이해를 해볼까. 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직장 이야기든 이분의 외모가 전지현이다라는 것 때문보다는 이분이 사실 검사를 WPI 현실하고 그 다음에 WAC 이 연애 검사 이것까지 동시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WPI는 에이전트에다가 매뉴얼 만빵이에요. 에이전트의 매뉴얼 만빵이면 정해진 틀이나 규범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 딱이에요. 공무원 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혀 이슈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연애 문제는 이분에게서는 연애는 결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에게서 연애는 결혼을 위한 일이고 그러면 과제인 거죠. 그럼 뭐 결혼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이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래? 완벽에 가까운 남자. 완벽에 가까운 남자. 이것이 이제 이분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결혼을 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남자랑 결혼하면 결혼이 재미가 없어요. 결혼에 자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특히 대한민국 이 여성 이분같이 이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외모도 출중하신 거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마음으로 또 좀 격이 떨어지는 또는 수준이 떨어지는 남자를 구원해준다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한 남자랑 만나면 본인이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사실 완벽하지 않는 남자를 만났을 때 아, 저 인간 인간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역사적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를 내가 달성한다. 성취한다. 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 승진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조금 이 여유로운 일을 하면서 좀 찌질한 또는 좀 불완전한 남자를 그냥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좀 더 발전시키마 키워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8년째 키워도 매일 귀여운데 남자라는 이 참 존재는 속 터지는 존재. 아 속 터진 존재는 아세요? 여기 사연에 써 있어요. 아 본인은 아닌데. 저도 많이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본인도 속 터진다는 건 안다. 네. 그렇죠. 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남자는 속 터지는 존재예요. 귀여워. 처음에는 한두 분 귀여울 수 저도 귀여워 보려고 지금 이런 끝까지 해도 지금 표정이 아주 참샘 표정이 완전히 아니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예. 저런 속 터지는 남자랑 살 바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서 결혼했나 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예. 딱 요 글을 읽고 저는 딱 비슷하게 대조하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지지고 볶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결혼한 것 같아요. 역시 로맨 신앙과 다르시네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지지고 볶고 사니까 어떠세요? 지지고 볶으니까. 네, 계속 지지고 볶고 싶으세요? 네. 근데 지지고 볶아도 저는 같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네. 행복해요. 네. 빨리 염장 되질러세요. 네. 네. 자, 잘 들으셨죠? 이분 상담에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더욱더 항심서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